새벽 4시 반 바쁜 하루를 시작해. 내 손에 신문 500부 오르락내리락 높은 산길. 비 오면 안 돼, 젖으면 안 돼, 빼먹어도 안 돼. 아침 8시엔 커피를 만들어, 끝없이 만들어. 퉁퉁 부른 내 두 손 누르고 돌리고 커피 내려. 늦으면 안 돼, 아파도 안 돼, 헷갈려도 안 돼. 하지만 괜찮아, 꿈꿀 수 있다면. 하지만 괜찮아, 꿈꿀 수 있다면. 오후 3, 4시 고깃집 주방에서 저녁 일을 시작해. 내 앞에 양파 500개 썰고 또 썰어도 눈물 나와. 피곤하면 안 돼, 멈추면 안 돼, 결근하면 안 돼. 그래도 괜찮아, 아무리 바빠도. 정말 난 괜찮아, 12시가 오니까. 바라는 거라고 그냥 하루를 견디는 것 뿐인데. 바라는 거라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뿐인데.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, 아무것도.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, 아무것도.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, 아무것도.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, 아무것도.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데. 적인 감정 절대 보낼 순 없어. 17에 나 무뎌진 외로움에 상처도 아픈 줄 모를 때에 내게 다가와 괜찮냐고 손 내밀던 한 사람, 그거 너였다. 24개월 소년원 방 안에서 면회 시간 때우며 날리던 담배 연기 사이로 떠오르던 얼굴, 그거 너였다. 그렇겐 안 될 것 같아. 정말 그렇겐 못할 것 같아. 너 없이 세상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, 너 때문에 심장이 아픈 것 같아. 살자 살아보자, 여기까지가 전부는 아니잖아. 살자 살아보자,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. 제발.